대한민국 대표 섹시 여배우 김혜수. 그녀가 백발에 얼굴에는 막 주근깨가 있습니다. 뱃살도 좀 있고요. 많죠? 예. 돈 없지? 몸으로 갚아. 삶에 찌든 생활 밀착형 보스로 변신. 미모면 미모, 액션이면 액션.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던 90년대 꽃미남 오빠 탐 크루즈는 벤지! Open the door! Open the door! Yeah, I'm trying. 탐 아저씨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비행기 문에 매달린 신세로 말이죠. The other door! 김혜수의 신작 차이나타운과 미션 임파서블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토크앤 이슈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차이나타운의 두 주인공입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그리고 후대를 풍미할 여배우 김혜수 씨와 김고은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하철 보관함 10번. 나는 이곳에 버려졌다. 그날 이후 차이나타운에 팔려온 일영. 시간이 지나 그녀는 작년 7월 11일 400만 원 대출, 원금민 이자 1210만 5천 원. 갚어. 악랄한 사채업자로 성장했죠. 엄마도 엄마가 있어요? 내가 죽였는데 여기서 그녀를 이렇게 키워낸 건 모두가 엄마라 부르는 이 여인. 하지만 일영은 채무자 석현을 만나면서 차이나타운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 점점 눈을 뜨게 됩니다. 김고은 씨 입장에서는 사실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김혜수 씨 하면은 왠지 좀 카리스마, 예, 이런 게 느껴지는 배우기 때문에 기가 좀 눌린다든지. 뵙기 전에는, 예, 그런 걱정을 사실 조금은 했었어요. 예. 워낙에 포스가 있으시고 딱 아우라가 있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님한테 많이 들이댔던 것 같아요. 아, 들이대기도 하셨나요? 네, 좀, 예, 용기를 갖고 들이댔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들이대셨나요? 선배님 증명해봐. 네가 아직 쓸모있다는 증명. 냉철한 보스, 엄마 역의 김혜수가 딱이지만 정작 본인은 캐스팅을 거절했다고요. 선뜻 네, 해볼게요 라는 말이 정말 안 나왔어요. 부담스러운 숙제를 떠안고 싶지 않은 느낌이, 예, 있었죠. 네. 이토록 아름다운 여배우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바로 이런 모습. 하지만 엄마 캐릭터에도 탄생 비화가 있다고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마르거나 굉장히 좀 풍채가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둘 다 쉽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 원래 몸이 커서, 네, 정말 이게 아무리 말려도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찌우는 것도, 네, 쉽지 않지만, 네, 어우, 뺄 자신도 없고. 근데 분장팀장님께서 실제 풍채를 좀 피우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얘기 있죠. 언니 근데 나 못 찌워, 나 못 빼 이랬더니 분장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럼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뚱뚱하고 피폐한 엄마 캐릭터가 탄생했다는 말씀.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으니. 한 번은 이제, 네, 어떤 분이 아, 혜수 언니 너무 이뻐요. 그런데, 네, 그때 제가 사실 그게, 네, 이쁘다라고 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때 알았어요. 아, 그 일반인들이 일단은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반갑다는 얘기가 예뻐요, 멋져요 일 수 있구나라는, 예, 생각. 반면 김고은은 와이어 액션까지 소화하며 고된 체형을 이겨냈는데요. 정작 당사자는 이번에는 액션이 그렇게 어려운 액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몸으로 좀 때우면 되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맞고 또 맞는 김고은표 액션. 쓸모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한편 일영의 변화를 예감한 엄마는 일영에게 이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데요. 과연 일영은 새로운 세상과 엄마라 부르는 이와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까지나 죽이고 싶었어요. 영화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